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유충 발생의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대책 마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19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창원시 수돗물 유충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창원시 특별조사위원회는 2주 동안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도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장 내 외부 복합적인 요인들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데다 유충 DNA 분석도 확인된 표본 수가 10개 정도로 적어 최종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도 없었습니다. 낙동강 수질관리 강화와 정수시설의 현대화, 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 등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굳이 왜 공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 정도만 발표를 하고 조금 더 저희들 한 2, 3일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고 2년 전 인천과 지난해 제주 등 앞선 수돗물 유충 사고 때는 정수공정 문제나 관리 부실 등으로 원인 규명이 비교적 단순했지만 창원 석동정수장 사고는 주요 정수공정에서 유충이 발생해 사고 원인 규명이 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돗물에 신뢰를 잃은 시민들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정수장 시설 개선은 물론 낙동강 수질 개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도 사고 수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환경부와 창원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물 이용 부담금과 수도요금 납부를 면제하라. 창원시 특별조사위원회는 회의를 한 차례 더 연 뒤 문제점 진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고 원인이 미궁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시민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황드락입니다. 창원시 의회가 진해구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해 정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상수원 원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현대화된 정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방의 마른 장마와 가뭄이 이어지면서 환경부가 서부 경남에 물을 공급하는 남강댐 농업용수 방류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남강댐 수량이 줄면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수량도 일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남강댐 상류 지역입니다. 수위가 낮아져 바위와 수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장마철인데도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은 마른 장마 탓입니다. 적은 강우로 인해서 현대댐 저수율은 32.6%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 저수율은 21.9%까지 기록한 이후에 약간의 강우가 호전돼서 32.6%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남강댐 유역 강우량은 421.6mm로 예년의 50.1% 수준인데다 홍수기 시작 이후 강우량도 200.5mm로 예년 53%에 그쳤습니다. 적은 비에 가뭄도 계속되자 환경부가 댐 긴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농업용수 방류량을 줄여 물을 비축해 두기로 한 겁니다. 이번 달 남강댐 농업용수의 초당 방류량은 5톤, 월 배분량 25톤보다 20톤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 달에 이어 9월에도 각각 5톤과 1.5톤으로 21톤과 9.8톤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남강댐에서 댐 하류로 보내는 수량을 줄이면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수량도 일부 줄어듭니다. 올해 남강댐 유역을 포함한 남부 지방의 강우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강댐 가뭄 대응을 위해서 댐 용수의 긴축 운영을 결정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농업 용수 방류량을 줄이는 만큼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남강댐 하류 지역에 농업 용수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도 조례 전체 420여 건을 점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예산 지원 삭감과 도의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이 함께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경남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유사한 법령이 생기면서 지난해 말 조례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이걸 법령으로 하면서 기본을 전부 삭제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보니 기존 조례에 있던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를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경남의 위원회는 모두 220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도립대학운영위원회, 지역치안협의회 등 최근 2년 동안 열리지 않은 25개는 폐지 검토 대상입니다. 경상남도가 이 같은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포함한 모든 조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조례 730여 개 가운데 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자치조례 420여 건이 대상입니다. 중복되거나 정책 실적이 없는 조례, 특정 단체의 혜택이 집중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행정과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조례를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조례 전체를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조례의 역할이 다 됐거나 규칙의 역할이 다 됐거나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줘야 되고 새로운 도정의 주요 시책이나 주요 정책은 또 자치법규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례 전반의 개정폭과 방향에 따라 예산 지원 삭감이 뒤따를 수 있는 데다 도의회 입법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만들어진 조례 90%는 도의원 발의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9월까지 실국별로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조례 통합이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대우조선해양에 독 점거 농성을 한 노동자 7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에는 생산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은 이들의 독 점거로 진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남경찰청 24개 관서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어제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경회의 참석자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개인 휴가를 내고 회의에 참석한 것을 놓고 쿠데타로 규정한 것은 경찰 길들이기라며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철회하고 불이한 경찰국 신설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뒤집기 논란을 빚은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